지금 여권에서는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한동훈 장관 출마설을 계속 부추기는 모양새도 감지가 됩니다. 한동훈 장관의 본인 의지와는 일단 상관없이 말입니다. 안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인사를 한 분 한 분 안쪽으로 들어가셔. 거창은 달랐습니다. 오늘의 개청이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점 때문입니다. 10여 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는 한센인 분들의 정착촌이 있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해서 예. 현재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가서 그 의석을 회복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수도권에 서울과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른 지역 민주당 의석 의원 지역에서도 또 우리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예. 그런 역할을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다면 그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. 아, 시원대 가서 본인 국회 원내 진출하기 위한 그거는 우리 당 차원에서 좀 관심 고민 대상도 아니죠. 아, 가려면 어려운 곳에. 뭐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. 새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줄 정도로 국민의힘이 최대 위기니까 그럼 또 대표 스타 계속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권에서 군부는 계속되고 있고 대통령 의중도 뭐 거기에 비슷한 건 아니냐는 해석과 관측 전망도 좀 있던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본인 결심은 아직 서지 않은 것 같고 조혜진 의원의 얘기를 좀 보면 이현정 의원님 네. 종로 뭐 이런 데 말고 아예 조혜진 의원의 말을 한번 볼까요? 그 여러 해석들 관측 있지만 민주당 의석수를 뺏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이제부터 뭔가 여러 조언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겁니까? 아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안 오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? 서울의 45개 지역구 중에서 지금 8개 의석밖에 없는데 다 험지죠 뭐. 근데 이게 지금 현역 의원들 저 말을 곧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은 한동훈을 이용해서 본인의 당선을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한동훈 이 장관이 좀 험지에 나와서 뭔가 좀 분위기를 띄워주라. 그럼 자기는요? 자기는 그냥 계속 자기 지역에 있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이게 다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. 솔직히 이야기해서. 예. 그러니까 지금 조혜진 의원은 만약에 그럼 수도권 나오라고 나오겠습니까? 험지 본인한테 험지에 나가서 출마라면 본인은 절대 안 하죠.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나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?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넌 나가서 가서 싸워라. 나 당선에 도움되라. 이런 이야기거든요.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그렇게 쉽게 결정될 사안이 아닙니다. 아하.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.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야구 게임을 할 때 9회 말에 정말 써야 될 선수인데 예. 그 선수를 갑자기 7회 말에 등판시키면 그게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? 마찬가지죠. 한동훈 장관은 지금 여권으로 봐서는 마지막 9회 말 이제 그 구원 투수로 쓰기 위해서 남겨둔 카드인데 그걸 지금 어렵다고 7회 말에 써버리면 만약 그래서 게임이 져버리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거나 국민의힘이 어떤 하고 있는 개혁들 예. 지금 인 교수를 비롯해서 하고 있는 개혁들이 저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의 출마서는 뭐 사그러들 거라고 봅니다. 으흠. 만약 정말 어렵다. 정말 인 위원장으로서도 도저히 이게 기억이 안 된다. 그랬을 경우에 아마 한동훈 장관 출마서는 굉장히 힘을 얻을 거예요. 그렇지만 그건 아마 시간이 조금 더 판단해 봐야 될 겁니다. 그 특히 또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. 다른 의원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결코 뭐가 이 귀 기울이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제가 수술대 올려서 죄송한데 다만 먼저 대수술을 좀 인요한 위원장이 한 다음에 그게 잘 안 되면 정말 최후의 남은 카드로 한동훈 장관 그래서 아껴둬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런 아마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. 예. 아마 여권 핵심부에서는. 왜냐하면 지금 뭐 되는데 만약 이게 잘 된다 그러면 굳이 한동훈 장관이 총선 때 등판할 이유가 없는 거죠. 근데 그게 만약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생각하면 문제지. 의원들이 뭐 지금 종로 나가라 어쩌라 하는 거 그거 있잖아 다 자기들 위한 겁니다. 사실 기억하기로는 또 한 몇 달 전쯤엔 또 송파 얘기도 나왔었고요. 뭐 예, 김근식 예. 교수하고도 또 그 얘기도 예. 했었고 그 송파 얘기 또 지난 주말 사이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치 1번지 이 과거 이제 청와대가 있었던 이제 종로구 얘기가 나오는데 박원석 의원님. 네. 여기 보면 과거
이제 최근에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 장관부터 원희룡 장관, 지금 현 지역구인 최재형 의원, 이낙연 전 대표까지 그 역대 당락을 결정했던 화면을 잠깐 만나볼까요? 그 19대부터 봤을 때 정세균 대 홍사덕, 정세균 대 오세훈, 이낙연 대 황교안 흐름이 종로가 여권에는 그리 우호적인 지금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종로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서러운 설례가 있고요.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? 한동훈 장관을 놓고 어느 지역구에 출마한다 이런 관측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인 것 같아요. 앞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여권 전체의 선거 전략과 맞물려 있는 문제고 과연 윤 대통령이 총선에 한동훈 장관 카드를 쓸 건가 이 결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당 내에서 수도권 전체 선거가 어렵다 보니까 수도권 선거를 좀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붐업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구를 놓고 여기 출마한다 저기 출마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본인이 뭐 총선 출마 의향을 밝힌 바도 없고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된 바도 없고 무엇보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수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수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총선 출마를 할까 이런 점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상황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어떤 국무위원보다 정치적 메시지를 활발하게 내고 사실상 국회에 오면은 뭐 도어스태핑을 한동훈 장관이 하잖아요.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총선 출마밖에 더 있겠냐? 앞으로 공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이제 카드를 쓴다는 건 그만큼 여권이 총선이 어렵다는 거죠. 지금 뭐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는다면은 저는 출마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. 또 한 가지 변수는 야당이 지금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겁니다. 저는 탄핵까지 발의할까 싶기는 한데. 뭐 극단적으로는 그런 카드를 끄집어낼 수도 있다 그래요. 그러면 이제 탄핵안이 발의가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소추가 되는 순간에 묶이거든요.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조기 결정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차기 총선은 출마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거 하나가 변수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뭐 워낙 국민의힘이 위기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여기 해석까지 덧붙여봤습니다. 인요한 새 혁신위원장 얘기와 한동훈 장관의 식지 않는 출마설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1위와 6위였습니다.